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벌써 이제 6월이 거의 끝내가네요. 네. 다가오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또 게릴라성 집중호우랑 폭우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침수 피해 조심하십시오. 맞아요. 이제 장마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사실 뭐 육지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비가 왔는데 네. 내일도 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역시나 또 많은 비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뭐 저지대나 혹은 침수 피해 우려되는 곳에서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 오니까 조금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습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아요?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습해요. 저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가게에 지금 습기와의 전쟁, 정말 위생 철저, 습기와의 전쟁입니다, 전쟁. 맞아요. 우리 그 이윤정 씨는 이 습한 계절, 장마철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에요? 네, 아무래도 좀 불쾌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에서도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하고 요가도 하면서 기분을 좀 업 시킬 수 있게 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태풍 소식도 있는데요. 태풍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는 합니다. 뭐 이렇게 장마에, 태풍에, 그리고 이제 더위까지 진짜 여름이 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여름 대비를 미리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6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윤정 씨인데 네. 오늘 얼굴이 좀 폈다고 네. 파 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네. 정말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만 해도 꿈 같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바로 협재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왔습니다. 제가 이래서 행복 리포터구나. 행복 리포터 영원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수누름 마을 행복센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협재리로 떠나보시죠. 협재 가면 이건 어떤 설정이죠? 네, 뭐하고 놀기냐. 네, 협재 마을에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쪽빛 바다부터 마을 안개까지 구석구석 떠나는 골목 여행. 행복마을 협재리로 출발합니다. 협재리 기대합니다. 요즘 저렇게 사진 찍는 것들. 맞아요. 성큼 다가온 여름, 쪽빛 바다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 여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이장님. 벌써 사람 많네요. 아, 근데 이장님 제가요, 좀 전까지 이렇게 협재 출장 즐기면서 느낀 게 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이장님, 최근에 또 행복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 그 오시는 분들 볼거리 그런 창출과 홍보? 그 맥락으로 야간 플리마켓 그리고 마을 안길 뭐 친환경적으로 꾸미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오시면은 아마 볼거리와 이제 즐길 거리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와서 이렇게 구경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협재 해수욕장이 마을의 자원인 만큼 마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와, 사람들 진짜 많이 왔었네요. 개장에 앞서 개장 전날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 무사 안녕과 수상 안전요원들 그리고 여기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 사고 없이 돈도 많이 보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개장제를 이제 앞전에 지냈거든요. 협재 해수욕장 문을 열기 전에 매년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을 기원하는 개강제인데요. 용왕신에게 우리 저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손님들 아무 탈 없이 일신에 아무 탈 없이 이제 즐기다 가시라 그렇게 도와달라고 신에게 빌는 거죠. 마을 분들의 진심을 담아 올해도 안전한 물놀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재 해수욕장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당에 갔어요, 지금. 야. 네. 아, 안녕하세요. 노인 회장님이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협재 해수욕장 말고도 이 협재리에 좀 유명하거나 좀 즐길 만한 그런 명소가 있을까요? 네, 있죠. 그 유래를 이 사람이 전부 제가 아리게 해 드릴 겁니다. 어르신들이 잘 하시겠죠. 삼촌 잘 부탁드렸습니다.
마을 터줏대감과 함께한 이 마음도 든든합니다. 그렇죠. 비밀의 장소. 마을 안길 따라 함께 걸어봅니다. 와, 근데 부회장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인 건가요? 이곳은 우리 협재리 설촌이 이제 이 물 때문에 이제 일로 정착하게 됐죠. 아, 근데 이거는 뭐 우물인가요? 굉장히 깊어 보여요. 이거는 우리 수도가 설치 안 됐을 때 아주 옛날 용천수로서 쏟아와 가지고 이걸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옛날 협재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한 산물이었습니다. 용천수가 샘솟는 통물, 생명의 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도 물이 또 나오고요. 안길은 안길대로, 해안도로는 해안도로대로 협재 마을의 팔색조 매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걷다 보니까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나는데요. 부회장님, 네. 여기에 협재해수욕장에 이렇게 예쁜 카페들이 많다는 거 처음 아셨죠? 네, 난 처음. 우리 주위에 있다고만 말 들었지 오늘 처음입니다. 예쁘다. 앞으로는 와야 되겠네요. 구경할 게 참 많은 마을. 그래서 마을 어른으로서 아쉬운 마음도 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랐고 곳곳마다 알고 이런데 관광객들은 와서 단 오두나 타고 수영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하다가 얼른 가는지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해가지고 여기서 지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죠. 구석구석 봤으면 그렇죠. 하시는 마음. 마을 안길 스탬프 투어가 시작되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을에 오래 머무시겠죠?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디서 셀카 찍고 계시는 거예요? 협재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조용한 데 들어왔어요. 해수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시끄럽고 그런데 안에가 더 좀 조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음치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니까 좀 더 조용하고 볼거리도 더 약간 독특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관광지 너무 관광스러운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제가 오니까 좋더라고요. 마을 안길 탐방을 끝냈으니 이제 쪽빛바다로 풍덩 뛰어들 차례입니다. 뭐 하세요? CF를 한번 찍었다가 수상 레포츠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우선 제트보트로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소리를 질러보겠습니다. 비양도까지 다 갔다 오셨군요. 날이 좋아서 비양도까지 환하게 다 보입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스포츠는 밴드 웨건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파도 타기와 함께 넘기를 반복하면서 스릴 만점. 와, 이 쾌감. 아, 느껴지시나요? 화면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아, 색깔 진짜 리얼인가요? 파도에 몸을 맡겨 신나게 즐겨봅니다. 화면 보니까 진짜 여름이네. 고생했습니다. 아니, 너무 떨렸어. 아니, 오늘은 선생님 오늘 좀 살살하신 거죠? 아니, 확 넘어졌어야 되는데. 아, 근데 피디 확 넘어졌어. 오늘 은정 씨, 어땠어요? 진짜 짱잼. 진짜 비양도를 바라보면서 그 협재해수욕장을 촥 달리는데 그 맑은 물 속에서 진짜 너무 진짜 신나고 짱 재밌었어요. 네, 마지막 스포츠 바로 패들보드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들거든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참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자꾸 어디로 가는 건가요? 마음만 아, 제가 또 이효리 씨랑 또 비슷하게 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로 와야 돼. 자꾸 안으로 이렇게 패들보드와 이별을 했습니다. 패들보드 어땠나요? 패들보드는요 되게 매력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게 엄청 막 스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되게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바다를 느끼시는 그런 느낌?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섰을 때 우리가 멋스럽죠. 네, 저게 실제 서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이러면서 서. 안 서죠. 안 서죠. 근데 또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도 비웃은 실력이지만 못하면 어떻습니까? 협재해수욕장에서 재밌게 즐기면 되죠. 마치 이분들처럼요. 협재해수욕장 물놀이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일단 물이 깨끗하고 사람도 많고 일단 애들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래하고 이런 게.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으면 이젠 좀 쉬고 싶은데요. 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취향껏 고르는 다양한 숙소도 있습니다. 놀고 먹고 즐기고 휴식까지 한 번에 오케이.
그저 푹신한 침대로 뛰어들겠습니다. 설정이 오늘 피디님 이렇게 현장에서 신나게 놀고 이렇게 실험하는 곳도 있다는 게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저 이제 그냥 더 실제 될게요. 물놀이를 한 상태라서 좀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깨고 싶지 않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협재리에서 함께한 행복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협재마을, 새롭게 도약할 이들의 꿈을 지켜봐주세요. 이곳은 행복마을 협재리입니다. 야, 진짜 화면만 봐도 너무 예쁜 바다. 네. 진짜 협재리 자화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플리마켓, 이건 네.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또 협재마을 야간 플리마켓은요, 7월 달 또 첫째 주 주말부터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할림의 아들. 네. 제가 또 할림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또. 또 협재에는 또 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좀 전에 보셨겠지만 그 폭우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이게 수풀이 어우러진 그 서치 동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꼭 가보세요. 네, 그래요. 근데 그 행복 리포터에서 다시 또 극한 리포터로 간다면서요? 네, 좀 많이 아쉽지만 참 제가 좀 느낀 게 참 행복 리포터나 극한 리포터나 모든 게 다 행복한 리포터구나. 참 저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행복과 극한. 네, 저는 참 행복한 없어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네요. 네, 네 그래요. 어쨌든 이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할림의 아들 네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아 이번에는 저는 동쪽 바다로 갔다 왔습니다. 동쪽.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운 평대리 바다로 다녀왔는데요.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러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들로 만든 오늘 그런 요리들을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마을 구자욱 평대리 풍경만큼 소문난 맛집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고픈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요즘 대세 시원한 루프탑이 있는 맛집, 독특한 비주얼의 환상의 분식 세트가 첫 번째 음식입니다. 분식입니까? 와. 요즘에 제주에는 각 지역마다 유명한 분식집들이 한 군데씩은 다 있는 것 같아. 이 분식이 식사예요, 식사. 떡볶이가 그러니까. 식사야. 요즘 분식이 분식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거. 여기에 떡볶이는 얇게 길쭉길쭉하게 돼 있어. 오, 아주 또 탱글탱글거립니다. 분식이 나온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탱글탱글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음식이 나온 지 솔직히 지금 한 10분 이상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밀떡이 좀 불어야 돼. 근데 꼬들꼬들해. 이곳 떡볶이의 특징은 바로 살짝 얹은 파절이와 누룽지인데요. 삶은 계란까지 으깨는 쓱쓱. 골고루 비벼서 먹으면 또 다른 맛과 재미가 있답니다. 그게 어떤 맛일까요? 감별 들어가십니다. 알려주세요. 매콤해 누룽지의 고소하고 크런키한 맛에 제가 좋아하는 파 향이 확 풍기니까 입안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름 그대로 야무진 전복밥. 노릇노릇 먹기 좋은 전복 하나가 딱 얹혀진 모습이 먹음직스럽죠. 평대리에서 바라보는 산방산? 뭔가 산방산 하나가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 전복이 하나 있지만 바로 옆에서 그 양식장에서 신선한 전복을 사다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평대에 전복 양식장이 많죠. 맛있는 버터구이. 각종 잡곡으로 만든 밥에 노란 치즈가 앙증맞은 밥버거는 맛도 있어요? 좋지만 먹기도 간편했습니다. 여기는 뉴욕! 이렇게 밥버거 손에 들고 먹어야죠. 반이 없어졌어요. 맛있겠다. 이 안에 있는 곡식이 저는 깨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요? 조그만 깨도 있고 조 같아요. 좁쌀? 이게 굉장히 좁쌀? 고소하게 만드네. 한라간이 보이고
뒤로는 평대 바다가 보이고 야, 이런 뷰에서 먹는 분식 떡볶이와 버거 와, 기가 찹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메뉴 클리어 했고요. 날 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저 사장님.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군요. 어딥니까? 노래도 잘하시네요. 제가 어우 작아. 이 음식을 딱 받아. 작은 테마가 들었어. 여기 두 번째 맛집은 여기 그 어머님께서 지금 75세인데 아직도 물질을 하신대요. 아이고. 아 그러셔요. 해녀 어머니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차린 푸짐한 한상. 진짜 어딜까요? 성게와 보말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과 성게 미역국 독특한 파충제가 오감을 자극하더라고요. 요즘에 6월달부터 제주도에서는 성게 채취 계절입니다. 이 성게가 지금은 제일 한참. 맞아요. 성게 있으면 성게 보세요. 이 색깔. 이건 그냥 제주도 성게라는 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색. 보기만 해도 군침이 확 돌죠. 싱싱한 제주산 성게로 비벼낸 밥맛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좀 싱싱한데 잘한다, 숟가락이 뜨겠네. 바다 향이 쫙 나면서 뭔가 진한 바다에서 나오는 그 버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식감이 아주 강렬한 바다 향을 먹으면 버터. 최고급 버터. 성게 버터 맛이 좀 나네요. 다음은 맞아요.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성게 미역국입니다. 어릴 때 미역국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성게도 잘 안 먹었어. 헉!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근데 이런 게 좋아. 구수하고. 처음부터 오묘한 색깔로 시선을 자극했던 부침개의 비밀. 바로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 자색 당근이었습니다. 자색 당근. 뭐야? 말해줘. 이게 보니까 칼국수 면도 이 자색 당근을 넣어서 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 이 면처럼 쫄깃쫄깃한 게 식감도 보통 이렇게 부침개는 약간 이렇게 그 바삭바삭한 맛에 먹는데 이건 쫄깃쫄깃한 맛이 굉장히 일품이네요. 와 부침개 지지는 거. 자꾸만 손이 가게 하는 특별한 부침개까지 정성 가득한 가정식밥 맛을 찾는다면 적극 추천입니다. 클리어했고요. 앞에서는 구멍가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왔더니 국수 맛집이었어요. 여기 온 가족이 어머니와 세 자매가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다 해녀야. 직접 보말도 따와 성게도 따와. 그 귀한 성게가 이렇게 듬뿍 비빔밥 미역국에 들어간 성게와는 또 다른 어떤 맛을 보여줄까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데요. 일단 크게 한입 성게국수 한 젓가락을 맛봤습니다. 진짜 크게 한 젓가락 하셨네. 마치 첫 끼인 양. 야, 이 바다의 이 짭짤함. 이건 그냥 일반 조미료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조미료죠. 국물이 진국이다, 진국. 단지 국수도 좋지만 성게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가 돼버렸네요. 고추가. 와, 재료 하나로 요리의 맛과 질이 달라지는 또 한 가지 바로 돌문어 비빔국수인데요. 각종 야채와 새콤한 고추장 양념에 비벼낸 돌문어 비빔국수. 비빔국수는 쫄깃함이 정말 달라요. 여기는 정말 축복받은 땅 같아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좋은 당근이 나오고 채소들이 나오고 좀만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신선한 오말, 문어, 성게들이 가득가득 있네요. 이런 축복받은 땅. 여러분, 형대리로 오세요. 제주 전역이 그렇습니다, 사실. 자연이 내린 선물이 가득한 마을, 부자욱 형대리. 그 건강한 먹을거리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 후여름 신나간 당신의 입맛을 형대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야, 첫 웨이브를 선보였습니다. 어우, 이제는 뭐 사장님들이 이 댄스 실력도 좋아지시네요. 아, 척척 하세요, 척척. 이제 다 알아요. 야, 우리 이번에 이제 구좌에 갔잖아요. 아까 우리 좌 선생님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빙고. 진짜. 야, 정말. 그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정말 인증샷도 찍으시고 정말 그 축복받은 땅에서 나오는 신선한 그 재료들로 만든 그 음식도 맛보시고 정말 그 좀 전에 보셨지만 그 문어 비빔국수 원래는 소라 비빔국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라가 금어기라서 그거를 문어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소라 비빔국수를 드실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서 소라 비빔국수를 또 맛보세요. 평달이 추천합니다. 진짜 뭐 이게 뭐 육이면 육. 네. 그러니까 바다 땅에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해녀 어머니가 직접 잡아 올리신 성게로 만든. 와, 진짜 굿, 오늘 굿.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진짜 축복받은 땅 구좌읍에 이어도 사나 맛집을 다녀왔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LTE 현장 순서인데요. 지난 25일부터 좀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이 적용된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LTE 현장에서는 장인정 아나운서가 음주단속 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아, 지금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거죠. 오늘 소식이 궁금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 인근의 달무 교차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 관계자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5일부터였죠. 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된 게. 그런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생긴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난 6월 25일자 기준으로 그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면허 정지인 경우에는 0.05에서 0.03으로 면허 취소인 경우에는 0.1에서 0.08로 낮아지는 등 단속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체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소주 한두 잔을 마셔도 단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처벌 규정 또한 그 많게는 징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 벌금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그 심각성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올 초에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음주교통사고는 그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 막다른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따라가지고 그 한 잔을 마셔도 절대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음주운전이 꼭 근절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한 잔만 마시고 아,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서도 지금 음주운전 단속이 한참 실시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해주시는 경찰분과 만나서 이 현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음주운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윤창호법이 바뀌면서 또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법 시행 첫날 무려 9건이나 그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 수치 운전에 대한 그 도민들의 그 경각심이 아직 음주운전보다 아직 경각심이 많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전날 수치 운전을 음주를 하셨으면 다음 날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배차 시간이 늦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익숙한 길을 평소에는 단속하는 것을 못 봤다고 해서 괜찮게지 하고 습관성으로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달라진 부분들이 그 숙취운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민들께서는 음주운전보다 숙취운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앞으로 아침 숙취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잠시 후 8시부터 본격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또 제주도 지역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이 불금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일이 끝나고 한 잔 기울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음주 후에 운전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대리기사님을 불러주시거나 또 택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뭐 꼭 법이 강화돼서가 아니라 나 혹은 우리 가족, 주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차 놔두고 가세요. 자, 이번에는요. 제주의 숨은 보물, 아주 특별한 나무와 함께 할 건데 바로 황칠나무입니다. 이 황칠나무 숲에서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네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주에 자생하는 황칠나무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황실에 진상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데요. 두루두루 우리 몸에 이롭게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먹을 수 있어요? 황칠나무는 왕가에서 쓰였던 고급 천연 보료이기도 한데요. 은은하게 스며들어 곱고 몸에도 아주 이롭다네요. 황칠! 대박! 푸른 숲이 우거진 산남의 한 마을. 이곳 황칠나무 숲에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는데요. 왁자지껄 표정들이 해맑아 보이죠? 출산을 앞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그 황칠나무는 네. 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나무예요. 네. 네. 덴드로파낙스라 그래가지고 만맹통치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네. 아, 예. 듣기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나무. 호기심 가득 담고 황칠나무를 만나러 가보는데요. 역시나 감수성 풍부한 분들인지라 숲의 꽃나무에 먼저 마음을 뺏깁니다. 이게 바로 황칠나무죠. 우리 제주를 비롯해 남해안 섬 등지에서 자라는데요. 뿌리와 줄기, 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자라야 그 약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18년 된 나무인데 이 황칠나무는 이 이번 측근 식물이라 그래가지고 뿌리가 보통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황칠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쫙 뿌리가 나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일반 평지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요. 이 크기가 큰 나무는 25m에서 30m. 이 크기 둘레 크기는 우리 성인의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안을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 예로부터 뛰어난 약성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는데요. 특히 나무의 진액을 이용한 천연 도료는 황칠 또는 금칠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와 중국 황실에서 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안식향이나 또 거기에는 이제 유기금 성분이나 이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많이 호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황칠나무를 만나기 위해 숲속을 따라 걸어보는데요.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일까요? 황칠나무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왠지 몸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뭐 좀 깨운 느낌도 들어오고 황칠나무 제일 좋아요. 숲길을 걸으며 기분 전환도 했겠다. 이번에는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요. 황칠나무를 이용해서 천연 염색을 할 차례입니다. 세상에 나올 아이를 위한 첫 선물, 속사계를 만들 건데요. 우리 엄마들 두근두근 하겠죠? 삼각으로 접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몸이 있는데. 설명대로 차근차근 해보는데요. 이리저리 정성 들여 접어서 고정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염색이 골고루 잘 스며들고 무늬도 곱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차적으로 소금물에 적셔주는데요. 이 모든 게 염색이 잘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 사이 오늘의 주인공, 잘 우러나온 황칠 염료도 준비가 됩니다.
잎과 줄기를 넣어 한참을 그렸는데 꼭 한약재 같죠. 베트남에서 한약 할 때 이런 향 나요. 향 냄새도 좋고 몸도 좋고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소염, 소치, 소양 그게 다 가지고 있거든. 이게 안 좋은 게 소염, 염증, 그죠? 그 소양은 향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재료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염색한 사람들이 퍽 잘 못다가 조금 샘플 작업들만 조금씩 했던 그 부분인데 이랬을 때 굉장히 좋죠. 양파 좀 갖다 주세요. 자, 드디어 염색을 해보는 건가요? 어, 근데 이건 양파 아닌가요? 자, 양파도 노란색이 밭이지. 네, 네. 근데 이거는 밭잖아. 네. 이게 모든 식물은 노란색이 밭이. 양파 껍질을 할 때는 처음에 거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부터. 양파가 아토피에 좀 좋으니까. 어찌든 면역력을 증가하지만 우선 요 좀 튀어나온 거 좀 덜 간지럽게. 애들. 그래서. 황칠과 양파, 오늘 좋은 거 다 모였네요. 우리 아가를 위한 첫 오신 만큼 정성을 드리는데요. 엄마들도 뿌듯한지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입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여리고 여린 아이 피부를 위한 천연 염색, 엄마의 첫 선물이겠죠? 구석구석 잘 염색을 끝내고 이번엔 매염제가 들어있는 맑은 물이 준비됩니다. 근데 백반이라고 이제 주로 이래하는데 알루미늄은 따지고 보면 우리 냄비고 뭐고 산화가 안 되면요 굉장히 우리 몸에 이득을 줘요.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루미늄 냄비 있죠. 그걸 생각하면 돼. 근데 산화가 될 때는 완전히 독이에요. 매염제를 넣은 물에 염색천을 담가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염색물이 잘 스며들겠죠? 천연 염색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어떤 색이 나올지 기대감에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염색천을 풀어보는데요. 과연 어떤 색, 어떤 무늬가 나올까요? 와, 예쁘다. 이야, 진짜 예쁜데요.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기를 위한 첫 선물이 완성됐습니다. 예, 마음 들어요. 기뻐요. 네, 재미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모양, 특별 모양만 들었어요. 저 봐봐. 한바탕 염색 작업을 끝내고 난 이래 속이 출출해질 차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황칠 곰탕. 황칠을 넣어 푹 끓여낸 고기 국물에 떡국까지 넣어서 든든하게 준비했는데요. 황칠 곰탕은 뭔가 다르겠죠? 맛이 어때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있죠. 예, 황칠로 넣어가지고 일반 자 이 육수를 갖다가 소고기 육수에다가 예, 황칠을 넣은 겁니다. 맛도 있고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좋네요. 고기 냄새도 안 나고 고기의 잡내가 전혀 안 나요. 너무 맛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음식보다 느끼한 맛이 거의 없고요. 이걸 먹으니까 약간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왠지 많이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주에서 자라는 특별한 나무 황칠과 함께한 하루. 황칠나무를 염색한 아가들의 첫 선물. 그 정성만큼이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요. 더불어 황칠나무 제주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귀한 나무로 더욱 사랑받길 바랍니다. 네, 이 황칠나무가 이렇게 염색, 뭐 약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음식 할 때도 보니까 아까 놓더라고요. 네, 이 황칠나무가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이제 저희가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백숙. 이 닭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삼계탕이나 이 백숙에도 많이 어울리고 제가 하는 족발. 족발에도 많이 넣어서 이 한약재 이 역할을 많이 해서 아까 보니까 그 이 소염 작용도 한다 그러잖아요. 예, 많이 사용합니다. 음식에도.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도 뭐 제주를 비롯해서요 남해안에서도 이 황칠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거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황칠나무가 또 하나의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좀 잘 발전해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우리 갑부은과 함께 할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두 배가 되죠. 오늘 제주 갑부은이 만난 사람들에서는요. 다원 예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깜짝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는 예술팀 사이거스 만나 볼 테고요. 이어서 다양한 돈의 소식, 문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 보시죠.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귀가 아닌 몸으로 먼저 듣고 길 가다가 눈 마주치는 완벽히 낯선 사람과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저를 더욱더 갑부훈으로 만듭니다. 오늘 제주 갑부훈이 만난 사람들에서는요. 온몸으로 인사하는 사람들. 다국적 무경계 예술팀 사이거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자유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직구중과 개구쟁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 사이거스를 소개합니다. 팀 사이거스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Alright. Before we get started the interview thing, would you please say hello to peopl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거스 팀입니다. 자, 우선은 사이거스 팀은 어떤 팀인지 그리고 어떤 팀으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이거스 팀은 제주에서 5년 전에 결성이 된 문화예술 팀이고요. 문화 다양성과 문화 융합을 그 팀원들의 색깔을 담아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팀 활동은 거리예술 프로젝트고요. 거리예술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4년차 진행하고 있는 비바 스트릿이라고 합니다. 네, 비바 스트릿은 제주 시내 뭐 시청이라던가 신제주 바오든 거리 저희가 해프닝식으로 거리 예술을 매회 컨셉을 바꿔가면서 보여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의 주 무대는 바로 거리입니다. 관객들을 만나며 새로운 자양분을 채우는데요. Mais en fait que le feedback généralement les gens ont plutôt sont plutôt timides ou plutôt peur de venir nous voir directement, c'est assez rare, donc généralement ils s'échappent, quoi que ce soit, donc on n'a pas le feedback comme ça. Et le feedback qu'on a, il est plutôt de loin, on va plutôt recevoir un message, on va plutôt avoir quelque chose, mais le meilleur feedback qu'on ait, c'est dans tous les cas le fait de voir en fait l'audience directement réagir, que ce soit au niveau du regard, que ce soit au niveau de la personne qui va pleurer ou quoi que ce soit. Une personne par exemple qui va se lever pour partir, c'est un bon feedback. Ça veut dire qu'on a ou elle s'emmerde, mais c'est bien de l'avoir emmerdée. De toute façon, on lui a donné quelque chose. Si on voit la personne pleurer, ok, la personne a été touchée. C'est comme ça, il n'y a pas de souci. 사이거스의 연습실은 많은 이들의 영감이 솟구치는 곳입니다. 사이거스의 예술은 함께할 때 더 빛이 납니다. Before I come to Jeju, I was no artist, no performer at all. Like I was just normal person, and I didn't learn. Anything about performance, but after come to Jeju Island, I met them and they start to performance. So I want to spill out, like I want to show, I want to express like this feeling for everyone. So it's my really important point, and then that's why I keep going to do performance and then be in Saragossa. 반복되는 일상에 선물이 되어줄 사이거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제주 4.3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과연 제주 4.3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점에서 출발한 전시. 청년 작가분들, 4.3을 안 했던 작가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4.3의 구체적인 주제를 40개를 드렸습니다.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 조각이든 회화든 자기 작업으로 사삼을 좀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주문을 드렸고요. 그 결과로 지금 작가 20분, 작품 33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주 4.3 역사가 담긴 작품은 희미해져가는 기록들을 되새기며 훗날 새로운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 작품 하나하나의 4.3의 중요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작품만 보지 마시고 작품 옆에 캡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4.3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캡션하고 작품하고 교차해서 잘 보시고요. 저희가 2층에 전체적인 작품들을 보면 4.3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상설전시실이랑 저 2층 이 미술전시랑 같이 좀 결합해서 보면 더 좋은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를 지나 예술로 기억될 그날을 만나보세요. 제주미술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제주 작가 조명전 99+1. 공간에 대한 구분을 저희가 관람객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떨까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가의 방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품의 특히 평면 회화의 작품의 뒷면이 어떨까, 뒷부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품을 입체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번 전시는 제주 미술의 흐름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제주 작가들이 도내외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마련된 전시입니다. 저희 도립미술관이 역할 중에 하나가 제주 미술사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처음 개관 전시 때 제주 작가들에 대한 전시가 개괄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저희가 10주년을 마련해서 제주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전시를 꼭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 번 더 제주 미술사에 대한 정리가 있었음 해서 저희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작가와 관객이 만나 완결되는 제주 미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4.3과 제일 제주인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멈출 수 없는 기억이 일본어 DVD로 나왔습니다. 일본어로 이거를 좀 번역을 해서 일본 사회에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었고 4.3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앞으로 4.3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즉 4.3에 대한 역사적인 정명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이 한국어를 잘 할 수 없는 제일 제주인의 3세나 4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Hey, listen up. This young lady here is running the marathon. So skip around. 사랑꾼 커플 제프와 에린. 제프는 에린의 마라톤 출전을 응원하러 함께 경기장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비극. 제프가 있는 결승점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뜬 제프에게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제프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린을 위해 다시 일어나려는 제프. 영화 스트롱거입니다. 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다원예술팀 쌀거스를 만나봤는데 참 이 틀을 깬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틀을 깨뜨리려고 했다는 게 참 멋있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탑동, 시청, 누에모르 거리 저 접수했어요. 쌀거스 만나러 제주 번화가를 제가 찾아가야겠습니다. 그 제주 번화가 쌀거스가 있는 곳에는 또 우리 좌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겠군요.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우리 쌀거스의 길거리 프로젝트 공연의 퀄리티는 저 제주 갑분이 보증합니다. 거리를 걷다가 만나게 된다면 함께 즐겨주시고요. 쌀거스 응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진짜 우리 아까 소개해드릴 때 깜짝 선물. 그러니까 네. 알고 받는 것보다 진짜 그럼요. 예상하지 못했다가 만나는 받는 선물이 훨씬 더 좀 기분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 쌀거스의 공연이 그런 깜짝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길을 걷다가 쌀거스를 만나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엔 가쁨 수고하셨어요. 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풀
오늘 제주는 최저기온 21에서 13도, 최고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24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토요일과 같이 최저기온 22에서 23도, 최고기온 25에서 27도로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 지역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피해 예방과 배수로 시설 점검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6월 28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2019년 딱 절반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빠르다. 상반기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벌써? 예.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상반기? 저는 뭐 그 또 저는 자연을 사랑한 디자이너이자 사람을 사랑한 뮤지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쓰레기가 아닌 지친 마음을 잘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공연을 올해도 100회 준비했는데 이제 막 43회 지났거든요. 100회가 지났을 때는 제주도의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힘낼게요. 제 계획을 좀 잘 실천해 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니까요. 네, 아주 철두철미하군요. 네. 다 계획 있어요. 자, 선생님은 어때요? 상반기 어떻게 보내신 네, 것 같아요? 저는 MBC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거짓말! 찐 것 같은데 약간 부은 건가 그럼? 앞으로도 정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 씨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도 정말 제주가 좋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극한 리포터로서 많은 걸 극적으로 경험하면서 제주도 참 좋은 곳이다. 오늘 막방입니까? 6월에 막방인 분위기가 나네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네. 네, 이제 정말 뭐 여름이 본격적으로 되면 휴가도 가고 이러면 또 금방금방 시간이 갈 것 같은데요. 여름 계획들도 좀 잘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또 저녁 약속들이 많아지시는데 네. 저희가 아까 LTE 현장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즐거운 사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막간 아니에요.